슬래시 사진 등호 임성균 기자 배우 남규리가 붉은 달 푸른 해를 통해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골든 마우스 홀에서 MBC 새 수목 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 극본 도현정 연출 최정규 제작 메가몬스터 제작 발표회가 진행됐다. 극 중 미스테리 여인 전수영 역할을 맡은 남규리는 기존에 해왔던 이미지들과 너무 상반된 캐릭터여서 고민이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감독님, 작가님과 연락을 해서 많이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전수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의문의 인물로 앞서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짧은 머리에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남규리는 극중 바이크를 타고 피오싱도 하고 굉장히 강인한 캐릭터로 나온다며 보시는 분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기해야겠다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외골수적인 모습을 많이 참고하면서 캐릭터에 근접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붉은 달 푸른 해는 의문의 아이, 의문의 사건을 마주한 한 여자가 를 단서로 진실을 추적해가는 미스테리 스릴러 드라마다. 마에, 트윅스 등을 연출한 최정규 PD와 케세라세라, 마을라치아라의 비밀 등을 집필한 도현정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김선아, 이희경, 남규리, 차학연 등이 출연하며 내 뒤에 테리우스 후속으로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